지난 금요일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의 채널A 사건 관련 지휘권 발동은 부당하고 또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윤 총장의 결단이 남은 셈인데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채연 기자. 네, 당초 오늘 오후 윤 총장이 입장을 낼 전망이었는데 대검 관계자는 오늘 당장 최종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추 장관의 지위가 부당하고 위법하다는 검사장들의 총회 수용과 추 장관과의 재충돌 가능성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대검 기획조정부는 윤 총장에게 지난 3일 진행된 전국 검사장 회의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대검은 이 회의 내용을 기자들에게도 공개했는데요. 검사장 회의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 지휘 권한을 뺏은 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다만 채널A 사건 수사와 관련해선 전문 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이 사건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대검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회의 전문을 검찰 내부 온라인망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쪽이 수사를 하더라도 신뢰를 받기 어렵다면 특임검사를 임명하자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건 추 장관 쪽에서 이미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추 장관은 수사팀 교체와 제3특임검사 도입 같은 주장은 때늦은 것이고 장관 지시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윤 총장도 이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추 장관과의 극단적인 충돌을 피하면서 검사장 회의 결과를 추 장관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윤 총장은 이를 위해 법조계 원로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오늘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윤 총장은 내일이나 모레쯤 추 장관에게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대검의 공식 입장이 나온 뒤 추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TV조선 이채연입니다.